혹시 여러분들 중에 강아지가 유독 나만 무시한다는 기분이 든 적 있으신가요? 다른 가족들과 있을 때는 한없이 천사견이다가 내가 부르면 오지도 않고 막 달려들어서 손을 깨물면 정말 섭섭하고 속상하죠. 강아지에게 위아래를 확실히 가르치겠다며 다그치거나 회초리를 드는 분들, 코를 때리고 막 이런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서열을 확실히 알게 해야 강아지가 말을 잘 듣는다고 생각해서죠. 강아지가 유독 나만 싫어하고 무시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자기보다 서열이 낮다고 생각해서 그러는 걸까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강아지를 교육시킬 때 가장 많이 들어봤을 말이 바로 서열일 거예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강아지를 키울 때는 서열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서열만 잘 정리하면 산책할 때도 강아지가 사람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고 뭐 짖지도 않고 말을 잘 듣는다고 말했어요. 사실 서열 이론이라는 건 서양에서 왔습니다. 서열 이론의 역사는 2차 세계대전까지 올라가는데요. 루돌프 쉔켈이라는 동물학자가 자연 상태가 아닌 갇혀있는 늑대 무리를 상대로 생태를 연구했어요. 늑대들은 정말 많이 싸웠고 이 싸움에서 승리한 가장 강한 늑대가 항상 모든 자원을 가장 먼저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쉔켈은 이런 늑대를 알파라고 정했어요. 바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강아지의 서열 이론이 생긴 거죠. 개는 이 늑대의 후손이니까 비슷한 행동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추측한 거죠. 근데 이 이후에 동물학자 데이비드 미치가 자연 상태의 늑대 무리를 관찰했습니다. 그랬더니 쉔켈의 연구와는 아주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자연 상태의 늑대, 그러니까 원래 상태의 늑대는 가족 위주로 무리를 구성하고 우두머리 수컷이 모든 자원을 먼저 차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늑대들이 그냥 같이 먹어요, 막 여러 마리가. 그러니까 사실 동물학에서 서열이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주어진 자원에 대한 우선 접근 권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연구에서는 원래 살던 공간이 아니라 좁은 공간에 갇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알던 애들이 아니에요. 원래 내 무리가 아니라 처음 보는 애들이 온 거예요. 모르던 늑대들을 자원이 부족한 데다가 모아놓다 보니까 생존을 위해서 강력한 서열을 만들게 된 거죠. 사실 모든 건 자원이 부족할 때 문제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미치가 이렇게 연구 결과를 발표하고 나서 루돌프 쉔켈이 죽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했다. 그럼 이렇게 서열 이론에 오류가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도 왜 아직 많은 사람이 강아지와 사람 사이에 서열이 있다고 믿고 이 방법을 사용하려고 하는 걸까요? 첫 번째, 서열이라는 단어만 사용하면 모든 걸 아주 그럴듯하게 설명이 돼요. 강아지가 나를 무는 거, 산책할 때 나보다 앞서가는 거, 시도 때도 없이 짖어대는 거. 이게 모두 그냥 서열이라고 생각을 하면 뭐 간단하죠. 근데 저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만약에 제가 뭐 조카나 제 자식이 있어요. 이 친구랑 재밌는데 놀러 갔는데 얘가 나보다 앞으로 가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 쟤 나보다 서열이 높네? 아니잖아요. 그냥 앞에 재밌는 게 있어서 먼저 갈 뿐이에요. 강아지들도 흥분해서 앞으로 가는 거지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대체 왜 우리 집 강아지가 나를 무시하는 걸까요? 사실 이 무시라는 것도 사람의 입장인 거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다른 가족들과 달리 강아지가 싫어할 만한 행동들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저 사람이랑은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내가 싫어하는 것만 하고 소통이 안 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사춘기 시절 부모님께 반항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볼게요. 저희도 다 한 번씩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저도 부모님한테 되게 반항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반항할 때 단 한 번도 우리 부모님이 저보다 서열이 낮기 때문에 반항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단지 내가 원하는 것과 우리 부모님이 원하는 것이 다르고 거기서 충돌했기 때문에 내 의견을 표출하면서 생겼던 문제인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반려견 목욕을 담당하고 있다. 아니면 시도 때도 없이 스킨십을 한다. 그리고 뭐 싫다고 낼름거리고 도망가려고 하는데도 잡아서 뽀뽀하고 막 이런다. 아니면 뭐 큰 소리로 무섭게 말을 건다. 이런 걸 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 강아지들이 싫어할 수 있습니다. 나만 보면 개 예민한 강아지와 친해지는 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을 올려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건 리더이지 보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강아지들에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요? 우선 밥 주는 방법을 바꿔보세요. 반려견에게 먹을 거리는 사람으로 치면 월급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개가 공격성을 보이는 사람은 대부분 이 월급을 공짜로 줘요. 밥을 그릇에 담아서 그냥 바닥에 주는 거죠. 이때 개는 밥이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당연한 거지 그냥 이거 내 거라고 생각을 하지 보호자가 주는 소중한 월급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반려견이 여러분의 소중함을 알고 리스펙트하게 하려면 바로 이 밥 문제부터 잘 컨트롤해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첫 번째, 밥그릇을 들고 딱 한 번만 앉아라고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거, 뭐 앉아나 엎드려 같은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쇼미더머니 나가는 게 아니에요. 래퍼가 되시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이 안 하면 계속 하게 하려고 앉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딱 한 번만 앉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려견한테 반응할 시간을 딱 3초만 줍니다. 이거 데드라인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금요일까지 해와 했는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3초만 딱 반응할 시간을 주고요. 보호자 말을 듣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습니다. 언제까지? 다음 밥 시간까지. 안 들으면 내가 기회를 줬는데 너 내 말 안 들어? 네가 좋아하는 거 못 얻는 거야. 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한 일주일만 하면 말 듣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밥을 주면 밥을 점점 소중한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소중한 자원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응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밥은 이렇게 하는데 간식은 막 던져주잖아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 다음 단계는 여러분의 손에 밥이나 간식이 없더라도 말을 잘 듣도록 해야 됩니다. 강아지들이 보통 말을 잘 들을 때가 언제죠? 냉장고를 열 때, 호시락 소리가 들릴 때, 간식 서랍이 열릴 때. 왜냐하면 그때만 보상을 얻을 수 있다라고 자기는 벌써 배운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저는 보통 조그만한 통, 뭐 종이컵이나 이런 곳에다가 하루에 줄 간식들을 조그맣게 잘라서 집안 곳곳에 미리 준비해둬요. 거실에 두 개, 각 방에 하나씩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 강아지들에게 정말 쉬운 걸 시킵니다. 이리 와, 아니면 앉아, 이런 걸 시켜요. 근데 잘하면 옳지라고 칭찬 단어를 얘기하고 주변에 간식 준비된 게 있겠죠? 거기에 가서 꺼내서 줍니다. 그러면 처음에 강아지들이 아유 저 뭐야 보호자 손에 아무것도 없는 거 다 아는데 한번 해줘야겠다 라고 해서 했는데 갑자기 내가 보상을 받으니까 어라? 보호자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말을 잘 들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손에 간식이 없어도 말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가족 구성원 모두가 2주 정도만 해도 우리 반려견의 행동이 달라질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개를 보고 그런 개는 맞아야 정신을 차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폭력을 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는 사람보다 체벌에 더 취약해요. 개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너 다음에 혼나지 않으려면 이런 행동을 해야 돼. 이 행동이 잘못된 게 아니라 이 행동 대신에 이 행동을 해야 돼. 라는 걸 체벌로는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는 자기가 왜 매를 맞는지 이 고통에서 벗어날 방법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반성을 하고 뭘 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체벌을 피할지만 생각합니다. 그럼 보통 두 가지예요. 체벌을 받지 않으려면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공격적으로 이 체벌에 맞서는 거죠. 그래서 가끔 학습성 무기력증이라는 이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을 보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걔는 맞아야 된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아닐 겁니다. 걔의 관점에서 보면 자기를 때리는 사람은 그저 그냥 나를 싫어하는 존재고 왜 저래? 왜 갑자기 이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 행동을 바로잡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체벌이 아닌 칭찬입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포르투갈의 포르투 대학 연구팀이 개 34마리를 대상으로 낯선 상황 검사 실험을 했습니다. 보통 심리학계에서 아이와 보호자 사이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사용하는 검사인데 아이가 낯선 방에 있을 때 보이는 행동 변화를 관찰하는 방식입니다. 아이와 보호자 사이에 유대관계가 잘 형성돼 있을 경우 아이는 낯선 방에 들어가도 보호자가 곁에 있으면 자신감과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유대감이 없는 사람과 낯선 공간에 함께 있을 때는 스트레스 행동을 보입니다. 개를 대상으로 이 검사를 똑같이 해본 결과 칭찬 교육을 받은 개가 체벌 훈련을 받은 개보다 보호자와 더 나은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러니까 칭찬 교육을 받은 개는 보호자를 보면 저절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체벌 훈련을 받은 개 심리 안에서는 불안, 두려움 이런 부정적인 감정부터 생겨나요. 이것이 반복되면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어요. 공격성이 더 강해진다거나 학습성 무기력증에 빠지고 보호자와의 유대관계를 악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체벌을 하면 안 되는 이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체벌은 잘못할 때마다 계속 가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칭찬은 가끔 빼먹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체벌은 잘못한 행동을 할 때마다 맨날 매 눈으로 살펴보면서 계속 혼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도박의 법칙 때문이에요. 사람도 도박을 매번 따면 그렇게 중독되지 않는데요. 안 되다, 안 되다, 안 되다 됐을 때 그 희열이 너무 커서 거기 중독된다고 해요. 어떤 강아지가 쓰레기통을 뒤져요. 보호자가 있을 때는 쓰레기통을 뒤질 때마다 혼냈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안 해요. 근데 어느 날 보호자가 잠깐 깜빡하고 쓰레기통을 관리하지 않고 그냥 나간 거죠. 근데 쓰레기통을 뒤져서 닭다리 하나를 먹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도박의 법칙이 성립한 거예요. 그동안 시도했을 때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안 되다가 성공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행동에 더 빠져듭니다. 도박에 빠진 것처럼. 그래서 체벌은 매번 계속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도 다르고요. 내가 관찰을 못할 때도 많고요. 그러면 오히려 체벌이 나쁜 행동들을 더 유발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서열 얘기에 대해서 했는데 사실 가장 안타까운 게 저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가장 첫 번째를 소통, 그 중에서도 양방향 소통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이 양방향 소통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 잘못된 서열 이론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보스가 되기보다는 리더가 돼서 반려견에게 신뢰를 받는 보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팬데믹으로 이동 제약, 재택근무 등으로 집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반려견을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반려견 입양 트렌드를 설명하는 팬데믹 퍼피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는데요. 반려견 입양 수요가 급증하면서 가격도 폭등하고 불법적인 거래도 증가했어요. 원래 반려견을 입양할 때는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족관계, 경제적 능력, 라이프스타일, 시간적 여유 등 이것들이 고려된 이후에 반려견을 입양하기로 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디서 데려와야 하느냐예요.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반려견은 어디에서 왔나요? 혹시 불법 번식장 출신이라는 생각은 해보셨나요? 모두들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대체 어디에서 어떻게 입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뜬장, 이 뜬장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뜬장은 지면에서 떨어져 있는 철창을 일컫는 말로 그 안에서 사육하는 동물 배설물들을 쉽게 처리하려고 밑면에 구멍을 뚫어놓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런 불법 대규모 번식장에는 뜬장이 널려 있습니다. 보통 작은 뜬장 안에 동일종의 암수가 섞여서 5마리에서 10마리 막 그냥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수많은 모견과 부견은 이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 어떻게 보면 강제적인 교배를 통해 새끼를 낳습니다. 보통 전문가들은 최대 1년에 한 번, 이상적으로는 2년에 한 번 정도의 출산을 추천하는데 아무런 관리 없이 너무 단시간 이내에 자주 임신을 하게 되면 당연히 건강은 안 좋아지겠죠. 거기다가 개들은 폐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강에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임신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이 종들 중에 몸집이 작은 모견 아니면 머리가 큰 특정 종이 있어요. 뭐 프렌치 불독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연분만이 어려운데 생명을 중시하는 곳이 아니라 최소의 돈으로 최대의 이윤을 창출해야 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강아지 공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비가 아까우니까 제왕절개 이런 걸 할 때 수의사를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해요. 이런 환경에서 태어난 강아지들은 보통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상태에서 모견과 떨어져서 경매장으로 이동합니다. 법적으로 2개월이 안 된 강아지를 판매하는 건 불법입니다. 이렇게 너무 빨리 모견과 떨어져서 판매가 되게 되면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견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인 이 1차 사회화. 1차 사회화는 모견과 함께 있으면서 모견의 사랑을 느끼고 돌봄을 받으면서 불안을 낮추고 그리고 새끼들끼리 강아지들의 언어를 배우는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 1차 사회화를 잘 보내지 못한 강아지들의 문제 행동 비율이 213% 높다. 그러니까 두 배 이상 높다. 그 이유가 뭐냐면 개들끼리의 언어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강아지들끼리도 잘 지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어렸을 때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한테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모견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돌봄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불안 정도가 증가해요. 결국 불안은 모든 행동 문제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뭐 공격성, 분리불안, 뭐 산책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두 배 이상 높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후 강아지들은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펫샵으로 향합니다. 이때 뭐 밥을 잘 먹지 않거나 뭐 냄새가 난다거나 선천질환들이 있거든요. 심장병의 유전 질병들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반품을 당하기도 합니다. 경매장에서 선택받지 못한 강아지들은 어디로 갈까요? 모든 강아지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보통 생후 5에서 7개월이 되도록 팔리지 못한 강아지 중 일부는 암컷은 모견, 수컷은 부견으로 돼서 다시 번식장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임신과 출산을 반복하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떨이로 나온 하자 있는 개들만 모인 경매장을 다시 거쳐서 싼값의 재래시장으로 팔리기도 하고요. 모견과 부견의 역할을 다한 개들도 폐견이 돼서 다시 경매장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 중에는 육견용 경매장도 있어요. 육견이라고 한다면 식용견이죠. 업자들은 이 육견으로 팔리는 폐견을 국물용, 육수용이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대규모 강아지 번식장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땅을 못 밟아보기도 합니다. 제가 이제 번식장에 있던 아이를 구조해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아직도 그 처음이 기억나요. 가장 처음에 저희 세상이를 바닥에 내려놨을 때 그 발바닥의 감촉이 어색했는지 걷질 못했어요.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9년 국민 5,000명을 대상으로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반려동물 입양 경로로 펫샵 등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이용이 23.2%였습니다. 동물보호시설에서 입양은 9%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경매장과 펫샵이 불법은 아니에요. 현재 동물보호법에서는 펫샵과 같은 동물판매업자가 지켜야 할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도록 게시하고 있는데 이 강아지가 태어난 지 두 달 이상 지났다는 것과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산 수입업자, 업소명 및 주소가 적힌 매매계약서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기서 판매되는 강아지는 불법 번식장에서 대량 생산되지 않았으며 어미품을 너무 빨리 떠나 팔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펫샵이 보증하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런 영업자의 준수사항과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업체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미국 및 유럽 일부 국가는 돈을 주고 반려동물을 거래하는 일을 처벌합니다. 아예 못하게 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개인 간의 소규모 거래가 아닌 번식장에서 태어난 개들을 상업적으로 거래할 경우 마리당 $500의 벌금을 부과하며 영국은 펫샵에서 6개월 이하의 개, 고양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매매할 수가 없어요. 독일의 일부 지역에서는 시험을 치르고 몇 가지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데요. 화면에 있는 이 사진이 독일 니더작센주의 반려견 자격증입니다. 2011년 7월 1일에 반려견 자격증 제도를 도입해서 이 자격증이 있어야만 강아지를 키울 수 있어요. 반려견의 크기나 품종에 상관없이 모든 보호자는 이 자격증 시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려견 입양과 관련해서 가족 모두의 서명이 필요하고 산책 가능 횟수, 산책 시간, 경제적 능력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반려견을 만나는 올바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펫샵, 전문 브리더, 유기견 센터에서 입양하는 방법, 가정이나 지인한테 분양받는 방법.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지인 분양은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 사실 불법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동물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는 업체나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일반인이 동물을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추천하는 곳은 어딜까요? 유기견 입양입니다. 예전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새끼 때부터 키우는 게 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더 유기견 센터에 다니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반려견과 보호자가 행복하려면 둘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잘 모르는 상태에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되면 되게 충격받는 적이 많잖아요. 제가 그랬던 건 아니고 그러다 잘 안 되면 이혼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결국 서로 잘 맞아야 돼요. 그런데 새끼 강아지들은 나랑 잘 맞는지 확인하기 좀 어려워요. 교육으로 바꿀 수 없는 이 기질이라는 것이 좀 빠르면 6, 7개월, 좀 느리면 1년형 정도에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새끼 강아지 처음에 귀여워서 데리고 왔는데 내가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살아가는데 힘든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강아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건 외모가 아니라 나랑 잘 맞는지. 하지만 유기견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모든 유기견들이 다 문제 행동으로 버려졌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유기견들이 아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오히려 펫샵에서 있는 아이들보다 많은 분들이 기부해 주시고 유기견들이 건강관리 더 잘해줍니다. 센터에서 심장사상충이 있으면 다 치료하고 어떤 애들은 슬개골탈구 수술도 해주고 중성화 수술도 해주고 보내잖아요. 더 건강해요. 근데 다 성견이죠. 이 친구가 차분하고 공격성도 없는 것 같고 나랑 산책할 때 보니까 문제 행동도 안 보이는 것 같고 그러면 나랑 같이 살아도 그럴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봉사활동을 좀 먼저 가보시는 걸 추천해요. 어떤 곳은 막 산책봉사 이런 것도 많아요. 우리 시에서 하는 곳들도 그런 곳들이 많고요. 고른다라는 거에 뭐 죄책감 느끼지 마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서로 행복한 게 중요하거든요. 나랑 잘 맞는 유기견을 입양하신다면 훨씬 더 리스크도 줄이고 행복한 반려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도 지금 세상이라는 구조한 친구를 키우고 있고 이렇게 유기견을 입양하라고 추천하지만 유기견을 분양받지 않았다고 막 비난하고 욕하는 거는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내 어렸을 때부터 너무 이 종을 키우고 싶어서 공부도 많이 했고 키워보고 싶어라고 한다면 전문 브리더. 전문 브리더라고 하려면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가장 이상적인 건 2년에 한 번의 출산, 1차 사회화를 잘 지켜주는 이런 전문적 지식. 그리고 혹시라도 특정 목견과 부견에서 출산한 강아지들이 유전 질병이 많다 하면 이런 친구들은 더 이상 교배하지 않고 반려견으로 살 수 있게 해주고 이런 윤리적인 부분을 지키는 사람들을 전문 브리더라고 해요. 전문 브리더가 아닌데 전문 브리더로 가장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가서 직접 시설도 확인을 하고요. 이 전문 브리더와 함께 상담도 해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전문 브리더인지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전문 브리더는 분양받고 싶다고 해서 바로 받을 수 없어요. 언제 임신을 하고 출산할지 기다려야 돼요. 가족을 만드는 건데 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입양했다가 파양하는 분들도 꽤 많아요. 유기견은 입양하러 가서 내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20년 동안 행복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반려견과 오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나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반려견을 알아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미국의 ASPCA라는 비영리 유기동물 보호단체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MYM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Meet Your Match의 약자로 설문조사를 통해 반려동물 짝을 찾는 프로그램이에요. 15개의 항목을 체크하면 나와 맞는 성향의 유기견을 입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칭을 해줘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영어로 되어 있는데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나는 강아지를 키워본 적이 있는가? 이런 것도 물어보고요. 다른 강아지와 잘 지내야 합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 집에 지금 강아지가 있는지. 유기견 센터에 가보면 어떤 친구들은 강아지들과 잘 못 지냈는데 혼자 있으면 너무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요. 어떤 강아지들은 질투심이 좀 있어서 다른 강아지들이 있을 때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 거죠. 나의 강아지는 이런 사람 동물과 잘 지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에 어린이가 있는지 노인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고요.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강아지가 혼자 있어야 되나요? 왜냐하면 다른 문제 하나도 없는데 분리불안만 있다. 그러면 집에 사람이 계속 있는 곳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봐서 잘 맞는 친구를 소개시켜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소개팅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결과는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그린은 에너자이저형입니다. 성격도 좋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주 활동적인 개예요.
제 개인적으로 보자면 그린은 저랑 맞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그린 친구들의 에너지를 다 소모시켜주지 못할 것 같아요. 오렌지는 약간 소심하지만 착한 유형입니다. 보호자에 대한 믿음이 있고 노는 걸 좋아하지만 소심한 게. 그린의 반대가 퍼플이에요. 느긋한 사색가형으로 에너지가 많지 않고 활동성이 적으며 보호자 곁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키우는 우리 세상이가 딱 퍼플입니다. 저랑 아주 잘 맞아요. 네. 이렇게 그린, 오렌지, 퍼플 중에 본인의 성향과 맞는 유기견을 매칭하여 파양을 낮추고 반려견과 오랫동안 살 확률을 높여줍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새끼 강아지를 키우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신이 어떤 색깔의 유형과 잘 맞는지 10분만 투자해서 확인한 후에 입양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이제 유기견을 입양하면 일정 비용을 나라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질병 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내장형 동물 등록비, 미용비까지 지원해줘요. 최근에는 서울시 동물복지지원센터에서 입양을 했을 경우에는 1년 동안 동물보험까지 들어줘요. 입양을 하고 아프면 치료를 하는데 그게 보험비가 있어서 부담이 많이 낮아지는 거예요. 또 입양 한 마리당 치료비가 25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60%를 지원해주고요. 25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동물보호센터에서 입양 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 등록을 완료한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하여 동물보호센터 또는 동물보호센터가 있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유기동물보호소도 사설보호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보호소로 나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그런 보호소에서 유기견을 입양했을 때만 지원비가 지급됩니다. 지자체마다 입양비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어떤 지자체에서는 최대 50만 원의 입양비를 지원하는 곳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사전 문의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기견이나 부조한 친구들을 키우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제가 이걸 직접 경험했잖아요. 평생 살아도 이 행복은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아기 때부터 키워온 아이가 두 아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구조한 세상이와 함께 하면서 받는 행복감과 다른 아이들과 하는 행복감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유기견들에 대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고 만약에 반려견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꼭 유기견 센터에 방문해서 봉사 그리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만약 반려견이 단 한마디만 할 수 있다면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아플 때 나 아파 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실 거예요. 사람은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강아지의 경우는 다르죠. 아파도 직접 말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호자가 건강 상태를 틈틈이 확인해야 하는데요. 사실 강아지의 똥을 잘 주시하면 어느 정도 건강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똥으로 알아보는 건강검진법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강아지들이 동물병원에 방문하는 이유 중 두 손가락 안에 드는 이유가 바로 똥입니다. 어떤 보호자들은 반려견이 똥을 싸면 곧바로 치워버려서 반려견의 똥이 무슨 모양인지 어떤 색이었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반려견이 똥을 싼 후에는 반드시 4C를 확인해주세요. 4C란 컬러, 색, 컨텐트, 내용물, 컨시스턴시, 굽기, 그리고 코팅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색깔입니다. 강아지의 변에 이상한 점을 알고 싶다면 정상 변의 색깔부터 알아야겠죠? 강아지의 정상 똥의 색깔은 갈색입니다. 그런데 똥이 초록색으로 나온다면 풀을 많이 먹었거나 담낭질환을 의심해 볼 수 있고요. 빨간 줄이 있거나 변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빨간색인 경우에는 하부 소화기, 그러니까 대장에 출혈이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우리가 이거랑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검정색인 경우에는 상부 소화기, 위와 소장의 출혈을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사람들은 빨간색을 더 걱정합니다. 왜냐? 우리는 피에 대해서 되게 무섭게 생각하거든. 하지만 위나 소장에서 출혈이 일어나면 이 빨간색 피가 소장에서 소화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검정색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빨간 똥보다 검정 똥이 더 위험해요. 그리고 하얀색 점이
똑똑똑똑 있거나 뭔가 고무줄같이 하얀색 이렇게 줄이 있는 경우 있어요. 기생충이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건데 만약에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데리고 오게 되면 이렇게 기생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얀색, 이렇게 백변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백변 같은 경우에는 뼈 많이 먹였을 때예요. 저는 수의사로서 그냥 모든 종류의 뼈는 익혔든 익히지 않았든 뼈 주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건데 뼈를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이 칼슘 때문에 똥이 하얘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것 때문에 변비가 걸리거나 장폐색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심하셔야 되고요. 뼈를 많이 먹은 거 이외에 나타날 수 있는 백변의 이유에는 췌장 쪽 문제 아니면 담낭 쪽에 문제가 있을 때 하얀색 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 강아지가 황금똥을 누웠다, 이건 건강이 좋다는 의미일까요? 반려견의 똥 색깔이 아주 노랗다, 황금똥이 나왔다면 이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게다가 반려견이 나이가 많다면 황달을 확인하려면 개의 눈꺼풀을 이렇게 올려서 눈의 흰자 색깔을 확인해주세요. 흰자가 노란데 똥까지 노랗다면 이거는 빨리 병원 가보셔야 됩니다. 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는 내용물, 컨텐츠입니다. 강아지 똥을 살펴볼 때 특히 보호자들이 놀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똥 안에 든 내용물 때문인데요. 우선은 구충이라고 해서 그냥 동그랗게 생긴 하얀색 점처럼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회충처럼 길고 채찍처럼 생긴 그런 기생충이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해결은 간단해요. 구충제를 먹이면 대부분 해결되고요. 3개월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광범위 구충제를 추천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심장사상충 약 먹이잖아요. 심장사상충 약에 따라서 심장사상충만 예방하는 게 아니라 장에 사는 구충이나 회충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심장사상충을 올바른 제품으로 꾸준히 예방하고 있다, 그렇다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털도 많이 보일 수 있어요. 이건 뭐 강아지, 고양이도 그럴 수 있는데 알레르기 또는 피부병의 징후일 수 있는 게 애들이 가려우니까 핥아요. 많이 핥다 보니까 그 털이 다 이렇게 들어가서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똥으로 나오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모든 개들은 이식증이라고 해서 이상한 것들을 섭취할 수 있어요. 특히 이 이식증을 많이 보이는 견종이 리트리버 친구들이 아무거나 막 입에 넣는 경우가 많은데 뭐 플라스틱, 돌, 우리 집안에 있는 뭐 비닐 막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경우에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병원 가서 엑스레이라도 한번 찍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먹은 것 중에 이게 다 나온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이 장이나 위에 딱 껴서 되게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자세히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코팅. 만약 반려견의 변을 치우다가 투명하고 찐득찐득한 젤리 같은 덩어리들이 같이 보인다면 뭐 우리가 젤리똥, 투명똥이라고 하는데 이게 강아지의 점액변입니다. 점액변. 점액변의 원인은 장의 점액으로 분비성 대장염이 원인입니다. 근데 이게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대부분 그냥 모르고 지나가거나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하는데요. 갑자기 사료를 바꾼 경우나 세균 감염, 림프종이나 선종, 뭐 이런 암 아니면 소화 흡수 불량 등으로 만성적으로 그리고 비전염적인 것에 의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상 상태에서도 일시적으로 점액이 섞인 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식욕이나 활력의 저하, 구토의 동반 여부 등 다른 컨디션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는 굳기, 컨시스턴시입니다. 반려견의 변을 휴지로 집어들었을 때 바닥에 흔적이 거의 남지 않고 약간 말랑하지만 단단하면서 색깔이 갈색을 띠면 건강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모양 자체가 없는 그런 똥들, 이거 심한 설사. 약간 모양은 있는데 그래도 무르다, 막 이렇게 손으로 집었을 때 이렇게 막 뭉그러지는, 조금 더 이제 딱딱해지면 들었을 때 이제 바닥에 좀 많이 묻는 거, 오히려 이제 굳기가 너무 강해지는 경우 변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똥들을 이제 염소똥 같이 되고 딱딱하죠. 그렇다면 강아지의 변이 딱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좀 변이 딱딱해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뼈 같은 칼슘 섭취가 너무 많았을 때 딱딱해질 수 있고요. 수분 섭취가 너무 적을 때, 아니면 이제 좀 나이가 들었을 때도 그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루에 1, 2회 정도 배변을 하던 강아지가 이틀 이상 변을 보지 않는다면 변비를 의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비가 있는 강아지들은 자꾸 자세만 잡거나 빙빙 도는데 변을 못 봐요. 그리고 배에 가스가 차니까 배가 빵빵해지고 그냥 더부룩해지겠죠. 그럼 식욕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식욕은 떨어지고 배에 가스는 차니까 구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변을 볼 때 소리를 꽥꽥 지르는 경우도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강아지가 변비에 걸리는 원인은 운동 부족, 그리고 음식 섭취, 그리고 탈수, 장염 등 다양한데요.
물 섭취량이 부족하면 변비에 쉽게 걸립니다. 반려견이 충분히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렇다면 반려견의 변비 예방을 위해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는 게 좋을까요? 우선 강아지가 물을 충분히 마시고 있는지 매일 물그릇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미국 국립연구회의 내셔널 리서치 카운실에서 출간한 개와 고양이 영양학 연구자료. 여기서 보면 1일 권장 열량과 수분 섭취량을 1:1의 비율로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정상 수분 섭취량은 20에서 70ml per kg per day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kg당 20에서 70ml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선 강아지가 스스로 음수량을 채울 수 있도록 습식 사료가 건사료보다 더 좋아요. 대신에 단점이 우선 비싸고요. 이빨 잘 닦아줘야 돼. 치석이 더 쌓이기 좋아요. 근데 이제 음수량을 채우는 데는 훨씬 습식 사료가 좋겠죠? 그리고 물을 자주 갈아서 신선한 물을 주는 거. 물맛을 느끼는 사람보다 좀 더 특수한 기관이 있어서 물맛에 까다로운 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맛있는 향 나는 걸 조금 섞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이온 음료와 물을 5:5로 섞어서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아시잖아요? 우리 이온 음료들 이렇게 달달하고 그러면 강아지들이 더 좋아하고 확실히 더 흡수도 잘 돼서 탈수를 조금은 보완할 수 있어요. 먹어도 돼요. 단, 이온 음료 선택할 때 뒤에 한번 봐서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있는 건지 한번 보세요. 자일리톨은 개들에게 안 좋습니다.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에요. 단, 이거 계속 주면 살찔 수 있어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에 얼음 띄워주는 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밌기도 하고 더 시원해지니까요. 그리고 정수기 사용. 근데 왜 정수기가 좋을까요? 고인물보다 흐르는 물이 산소 포화도도 높아지고 더 시원하고 신선해요. 근데 정수기가 조금 까다로운 건 필터 청소가 또 좀 귀찮은 경우가 많아서 오히려 더 잘 관리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실제로 경험을 해봤는데 밥 안 먹고 물 좀 먹기 싫어하는 아이들 중에 스텐 그릇이어서 싫어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강아지들이 움직임에 민감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스텐 그릇은 어때요? 내가 먹으려고 가까이 가면 그 앞에 뭐가 이렇게 막 움직이고 비쳐요. 그래서 거기 안 다가가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것과 반대로 동물병원을 찾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피부병 아니면 설사입니다. 이 면역력이 약하고 탈수에도 훨씬 더 취약한 어린 강아지들은 이 목숨에 위협을 받을 수도 있으니 강아지가 설사를 한다면 원인을 잘 생각해보고 대처해야 되는데요. 강아지가 설사를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삼투압성 설사입니다. 과식으로 인한 설사인데 삼투압성 설사가 뭐냐면 보통 우리 삼투압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있는 이온에 따라서 그 농도의 평형을 유지하려고 하는데 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한도 이상의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갔을 때 원래 우리 몸이 장의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는데 근데 뭔가를 너무 많이 먹어서 거기에 삼투압이 높아져 버리면 물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내 몸에 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설사를 유발시키는 거죠. 설사가 위험한 이유는 설사 그 자체가 아니라 탈수예요, 탈수. 그래서 탈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계속 주의 깊게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어린 강아지, 특히 한 뭐 5-6개월 이전에 아직 뭐 접종도 끝나지 않은 아이들이 설사를 하면 이건 기다리지 마세요. 바로 병원 가세요. 노견이 설사를 하는 경우에 안전하게 바로 병원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던 강아지들의 분변만 유심히 좀 관찰을 해도 우리 아이들의 건강 상태를 조금 더 미리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건강한 분변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단해요. 좋은 음식을 주고 충분한 운동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건강한 똥을 살 거고 우리가 볼 때마다 아, 우리 아이는 참 건강하구나 라고 있을 겁니다. 집에 반려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루에 한 번 꼭 챙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산책 시간인데요. 겨울만 되면 안 그러던 애가 이상해요 하고 상담 문의가 많이 옵니다. 왜일까요? 산책 시간이 부족해서예요. 내가 춥다고 방콕을 하니 반려견들도 강제로 집에 감금이 되는 거죠. 그렇다고 추운 겨울에 무작정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가기엔 걱정거리가 많으실 겁니다. 지금부터 반려견을 행복하게 하는 산책법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설채연입니다. 강아지들은 산책이 부족하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행동을 통해 나타납니다. 사실 반려견들에게 산책은 단순히 운동과 놀이가 아닌 생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개들도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햇빛을 보고 걷고 킁킁킁킁 냄새를 맡지 못하면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우는 세로토닌이 합성이 낮아지면서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계절성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동성이 감소되고 평소에 흥미를 가졌던 부분들에 대해서 흥미가 떨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식습관, 수면 습관이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동물보호법에 의해 하루 두 번 총 1시간의 산책을 시키지 않을 경우 동물 학대로 고발당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 기준에 따르면 저도 독일에 가면 고발당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번 해주고 있거든요. 서양에서 반려견의 산책 시간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이유에는 화장실 교육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려견이 매일 배변 패드나 화장실에서 이를 보며 집안에서 지낸다는 건 외국인들에게는 낯선 풍경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눈에 가장 충격적인 건 대소변 문제만 해결된다면 하루에 14시간 이상 외출 한번 하지 못하고 집안에서만 지낸다는 건데요. 우리는 화장실 훈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서양에서는 하우스 트레이닝이라고 해요. 반려견의 대소변을 집안이 아닌 산책할 때 아니면 마당에서 이렇게 밖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두 번 이상 나가지 않으면 반려견은 생리현상을 해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바쁜 도시죠. 뉴욕의 맨하튼에서도 반려견을 대신 산책시켜주는 도그워커들이 고액 연봉자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놀러 갔었는데 10마리씩 데리고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맨하튼에는 녹팍, 그러니까 강아지들을 풀어놓고 놀 수 있는 공원들이 그 비싼 땅덩어리에도 되게 많이 있어서 거기서 풀어서 좀 놀게 해주고 산책시켜주고 다시 데려다주는 그런 직업이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다면 강아지 산책 시간은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주말에 몰아서 길게 짧더라도 매일 여러분의 선택은? 짧더라도 매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 산책은 시간도 중요하지만 횟수가 중요해요. 원래 개들은 자신만의 일이 있었어요. 다른 야생동물로부터 뭐 사람을 지킨다거나 아니면 사냥을 돕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했죠. 자신의 먹이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즈워크라고 하죠. 계속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것도 우리 강아지들의 일이었어요. 하지만 개의 전체 역사에서 정말 짧은 기간에 불과한 이 반려동물로서의 삶이 시작되면서 개는 일을 잃었고 넘치는 에너지를 어쩌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각종 문제 행동의 원인이 되고 이것이 반려견의 산책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개의 후각은 사람보다 100만 배에서 최고 1억 배까지 발달되어 있는데 산책 시의 냄새는 훌륭한 정신적 자극이 되고 소변, 대변, 항문낭 분비물 등에 존재하는 화학적 메시지를 통해서 개들의 일상적 소통이 가능합니다. 코로 본다고 말할 정도로 후각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냄새가 강아지의 기분과 정신 상태에 큰 영향을 미쳐요. 올림픽 수영장 두 개를 채운 물에 잉크 한 방울 정도의 양을 떨어뜨려도 찾아낼 수 있고요. 물체의 냄새를 성분별로 하나하나 분리해서 맡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이건 카레 냄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 개들은 그 안에 있는 재료 하나하나의 냄새를 다 분리해서 맡을 수 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의 코는 안에 단면을 보면 정말 미로처럼 돼 있어서 해부학 공부할 때 조금 징그러운 느낌이 들 정도로 제가 가끔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보호자님이 긴장하면 개들이 다 알아요.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는 순간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고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의 냄새를 우리 개들이 맡게 되는 거죠. 요즘 반려견을 위한 노즈워크, 후각 훈련을 위한 각종 장난감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좋긴 해요. 좋은데 그 어떤 이런 노즈워크 장난감도 산책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산책해서 바깥의 냄새는 항상 바뀌거든요. 저는 그러거든요. 아이들이 냄새 맡고 마킹하는 게 사람들 SNS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람이 불면 또 냄새가 바뀔 거고요. 비가 오게 되면 땅 냄새가 촉촉해지면서 이 흙 냄새나 땅 냄새들이 더 많이 올라오게 되고 냄새가 바뀌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더 하려고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우리나라 문화에서 꼭 한번 바꿔보고 싶은 게 이건데요. 산책 도중에 저 건너편에서 다른 개가 걸어오면 어떻게 해요? 아, 뭐 인사해, 친구야 하고 막 이렇게 인사시키죠. 근데
처음 보는 개는 바로 친구가 될 수 없어요. 개들도 호불호가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화가 돼 있지 않은 강아지들은 보호자 뒤로 숨거나 막 안아달라고 하거나 혀를 이렇게 낼름거리거나 고개를 돌리거나 싫다는 표현을 해도 상당수의 보호자분들이 다른 개 쪽으로 자신의 반려견을 막 이렇게 이끌고 가죠. 개 입장에서는 나는 싫어 죽겠고 충분히 싫다고 표현을 했는데도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보호자가 야속해지기 시작합니다.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른 강아지를 보는 순간 놀고 싶어서 막 뛰어가는데 이 줄 때문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짜증이 되다 보니까 흥분하고 공격적인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산책줄에 의한 공격성, 리시 어그레션이라고 부릅니다. 동물은 대부분 자기 몸이 어딘가 이렇게 속박당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 막 적응하지 않으면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육은 사회화 시기 때 많이 차보는 거예요. 사회화 시기라고 하면 2개월에서 4개월 때인데 집에서도 뭐 줄 가벼운 걸 달아놓고 밥을 먹게 한다거나 하루에 10분에서 20분 정도 집안에서도 이렇게 줄을 들고 좀 쫓아다녀 본다거나. 성견이라면 저는 가장 먼저 하는 교육은 리시 텐션 교육이라는 게 있는데 일부러 줄을 메고 살짝 당기고 칭찬하고 살짝 당기고 칭찬하고 당겨지는 느낌을 보통 싫어하는 건데 당겨질 때마다 칭찬을 해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텐션이 탁 오게 되면 보호자를 쳐다봐요. 어? 간식 주려고? 이렇게. 산책줄의 길이는 대부분의 보호자분들이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우리나라가 곧 산책줄의 길이는 2m 이하로 제한돼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 않는 줄은 자동줄이에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줄 있죠? 한번 우리 보호자분들 목에다 한번 걸어보세요. 전 해봤어요. 어느 정도의 텐션이 계속 느껴져요. 요즘 친구들은 안 하나? 우리 어렸을 때 실전화기 이거 되게 아재스러운 건가요? 그런 것처럼 그냥 내 반려견과 보호자가 소통하기 위한 전화기 같은 줄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텐션이 오고 있다? 그러면 강아지 입장에서는 이 줄에서 오는 신호에 대해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원래 이렇게 땡기고 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안전에도 좋지 않아요. 갑자기 큰 소리가 들리거나 고양이가 뛰어가면 본능적으로 막 그냥 돌변해버려서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4m, 5m까지 늘어나게 되는데 갑자기 뛰어나갔을 때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요즘처럼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산책을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 제 대답은 한결같이 예스입니다. 너무너무 춥지 않다면 산책하시는 게 좋아요. 해야 돼요. 물론 겨울에 산책은 위험 요소도 많아서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아무리 털이 있다고 하더라도 강아지들도 추위를 느껴요. 강아지들의 털이 얇은 내피 패딩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정도가 평균적일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피당 표면적이 넓을수록 체온을 많이 뺏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작은 아이들일수록 추위에 훨씬 더 약하게 되고요. 강아지들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소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 정도 추웠을 땐 그래도 좀 조심해야 돼 라는 걸 기준으로 만들어준 표입니다. 이 세로축이 기온, 가로축이 동물의 크기예요. 중형견은 보통 한 10에서 20kg 정도, 20에서 25kg 이상 을 대형견으로 보시면 됩니다. 소형견 같은 경우는 12도, 중형견 같은 경우에는 한 10도, 대형견 같은 경우에는 7도 정도까지는 전혀 문제없다. 밖에서 재밌게 놀아 라는 온도고요. 이 숫자 3이 써있는 것부터 조금씩 조심해야 됩니다. 털이 좀 짧은 견종들, 단모종 견종 아니면 선천적으로 추위에 약한 견종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제가 반려하고 있는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같은 친구들은 갑상선 기능도 조금 활성화가 안 돼서 추위를 더 탄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위험도 5를 보면 네, 이거는 생명을 위협할 만한 추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나가게 되면 이제 옷을 요즘 패딩도 잘 나오니까요. 네, 이게 히트텍도 나오고 있어요. 아주 따뜻하게 입히고 나가시거나 밖에 있었던 아이들은 들어오게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눈이 오거나 좀 습도가 조금 높다라고 한다면 이 모든 점수에다가 플러스 2를 해야 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6개월 이하의 강아지들도 플러스 1씩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시베리안 허스키, 알래스카 말라미트 이런 종들 같은 경우에는 추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위험도에서 1씩을 빼줘야 돼요.
여름에 정말 막 우울증처럼 막 힘들어서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다가 겨울이 되면 난리가 납니다. 너무 행복해요. 영하 6도부터는 작은 체구의 반려견들에게는 오랫동안 있을 경우에는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라는 추위고요. 영하 12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질 때는 야외 활동을 길게 하지 않는 것을 권고합니다. 특히 면역력이 약하거나 호르몬성 질병으로 털이 잘 자라지 않는 경우는 옷을 입히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옷을 입기 싫어하는 강아지들도 있습니다. 옷 입을 때 막 보호자를 물려고 하고 막 난리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하나 팁을 드리자면 배 밑에서 이렇게 스트랩만 간단하게 딱 채워주면 되는 옷들이 있어요. 이런 옷을 장만해서 산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하나, 보호자분들이 많이 하는 걱정은 우리의 발이 시리지 않을까? 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보리차 냄새나고 말랑말랑한 그 반려견들의 발바닥은 물, 흙, 돌바닥 막 이런 척박한 환경을 뛰어다닐 수 있도록 진화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훨씬 더 잘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발바닥은 동맥과 정맥이 아주 가깝게 지나가요. 동맥의 따뜻한 이 온기를 정맥에게 바로 전달할 수 있는 특별한 체온 보존 및 순환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추운 상황에도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단, 신경 써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눈이 많이 오게 되면 이 제설제를 뿌리게 되는데 이 염화칼슘은 개들의 발에 자극을 주거나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 아이들이 이걸 먹어요. 산책하다가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이것보다 더 많은 건 산책 후에 염화칼슘이 묻어요. 그러면 간지럽고 따가운 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발을 막 이렇게 터는 경우를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집에 와서 잘 씻겨주지 않으면 핥아요. 이렇게 염화칼슘을 먹으면 구토 등 소화기 장애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만약 신발에 거부감이 없는 반려견은 이 시중에 판매되는 강아지 신발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제품 중 상당수가 강아지를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산책 후에 잘 닦아주시고 풋밤 같은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로 관리해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감기와 독감도 조심하셔야 돼요. 강아지들도 사람처럼 겨울이면 감기에 걸릴 수 있어요. 이렇게 온도 차이가 크면 집에 가습기 틀어주는 게 상당히 효과가 좋습니다. 재채기하고 코감기 걸리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제 산책을 마무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버티는 강아지들은 왜 그런 걸까요? 첫 번째, 더 놀고 싶어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선 안 간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기다려줘봐요. 한번 잠깐 들어서 네다섯 발자국 가다가 다시 내려놔봐요. 그러면 대부분 갑니다. 두 번째는 관절 질환으로 인해서 산책을 하다가 멈춰버리는 거죠. 또 하나 강아지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내분비계 질환,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추위에도 약하고요. 에너지가 없어서 움직이기도 싫어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아이들이 산책을 싫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도 경험이 있는데 강아지가 산책을 2년 동안 안 한다. 밖에만 나가면 앉아있는다라는 게 문제 행동이었어요. 근데 저는 딱 들어오는 순간 보였어요. 살이 쪄 있고 등에 데칼코마니처럼 털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갑상선 호르몬을 복용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만에, 2년 만에 처음으로 산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집에 돌아가기 싫어서 고집을 부린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의학적 문제도 의심을 해봐야 돼요. 저는 반려동물들의 행동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산책의 중요성에 대해서 더 알게 되면서 가장 처음 느낀 게 뭐였냐면 우리 반려견들이 올드보이의 최민식처럼 살고 있진 않았나. 우리가 이뻐해 주기만 하지 정말 아무것도 취미생활 없이 갇혀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지 않았나. 보호자와 동물이 같이 행복해야 되기 때문에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산책을 하지 않으면 반려견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반려견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